안녕하세요. 김수문의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고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킹팩스의 월드 와인 주류 박람회가 열린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과 피식을 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오늘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그 취지며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강국장의 특유. 직접 집에서 만드는 다양한 수류들이 많이 있어요. 가려도네. 집에 쉽게 42도짜리. 잘 아시는구나. 다양한 술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술들이 마셔도 됩니까? 이건 임페리어 옛날 술이 모양이 바뀐 건가요? 자, 이거 시즌이
엄마 타고 갔어. 너 이거 이거 대답이다. 아, 그래. 그리고 맛좀 볼 수 있나요? 네. 맛좀. 예, 예. 뭐, 우리 칵테일 한잔 하시네, 아니면 럼주로. 럼주 하나, 그럼. 네, 주세요, 좀. 예, 됐어. 좀. 기념 식사한 거예요, 다크럼. 아니고, 만약에 끝없이, 그냥, 사실 럼. 요거, 다크럼이요? 네, 다크럼.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쿠바의 그 전통 사람들입니다. 막걸리입니다. 자, 레인보우 큐브 치즈예요. 어떤 게 먹을까요? 8가지 안에 레인보우 큐브 치즈. 뱀파이어 치즈잖아요. 중간 정도 이제
안녕하세요. 치즈 요거트. 이거는 이제 구워먹은 치즈.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 치즈는요, 열을 가하면 입속에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배어나고. 맛 좀 뵙던데. 그럼요, 할로미 치즈. 찍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입속에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 아, 그래. 아랍의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월드 와인 축제, 월드 무역 와인 축제. 잠깐만. 네. 네. 이제 술 깨는 약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식
와인이라고 요 그런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 여기는 음식 핫도그, 불고기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점을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개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황단입니다. 제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김승범.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고 모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월드와인 및 주류 박람회 장소 킹텍스에서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